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하는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이교시는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네. 공부하는 시간.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 이렇게 예. 이프로님이랑 방송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몰랐습니다. 예. 너무 영광이고요. 네. 오늘 개인적으로도 좀 홀가분한 하루였습니다. 왜 홀가분했냐면 제가 뭐 방송 시작할 때마다 선물이 계속 백워데이션이다. 네. 현물 지수보다 낮다. 이거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스피 100 선물 기준으로 드디어 오늘 콘텐고로 콘텐고 전환했습니다. 물론 코스닥 150 선물은 아직까지 뭐 백워데이션 상태이긴 하지만. 네. 콘텐고 상황을 기록했고 이게 중요한 이유가 내일이 만기일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1월 만기일은 제가 뭐 시간 날 때마다 연말에 들어왔던 배당 차익 잔고가 연말 배당락이 끝나면 청산을 때릴 거다. 예. 청산이 마무리되는 시점은 1월 만기일이다. 예. 그래서 어떤 증권사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보고서에서도 10영업일 정도 되면 진정된다. 뭐 이런 보고서가 나와서 제가 뭐라고 코멘트 드렸었냐면 그 배당락 이후에 10영업일이 뭐냐. 네. 그날이 바로 1월 만기일이다. 네, 그런 말씀을 코멘트로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들 중심으로 제가 시세 보면서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잠깐 단말기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예, 드디어 코스피 100 선물이 395로 끝났고요. 예, 코스피 200 선물 그리고 코스피 200 현물 지수는 394.66. 그러니까 오늘 드디어 선물 지수가 현물 지수보다 높게 끝났습니다. 진짜 오래간만에 보는 현상이고요.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연말에는 주식을 보유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도하는 매수 차익 거래가 발생합니다. 그걸 갖고 우리가 배당을 보너스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당 차익 잔고다 또는 배당 차익 거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얘가 청산되는 시점이 일단 배당 받았으니까 빨리 청산하면 빨리 청산할수록 이득입니다. 그쵸? 왜냐하면 네. 자금을 조달해서 아무리 증권사 풀합 계정이라고 해도 조달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빨리 청산하면 빨리 청산할수록 좋은데 어휴 너무 땡큐였던 거예요. 선물이 이론가보다 현물지수보다 엄청 낮게 거래가 한동안 유지가 됐었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질 거다. 그래서 이걸로 말미암아 좀 시장은 압박을 받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그게 드디어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뭐 어제도 제가 숙변이라는 표현을 좀 드렸더니 좀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식사 시간에 좀 정말 죄송한데 그냥 묵었던 그게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증거로서 나타나는 거고요. 대신에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선물 지수가 1414.7포인트 네. 그리고 현물 지수가 1431.07포인트 이거는 아마 이유는 이제 아실 거예요. 네. 왜 이런 현상이 때문이죠. 오스템도 있고요. 그리고 또 코스닥 150 ETF에는 아직 신라젠이 있습니다. 신라젠도 있어요? 예, 거래 정지된 상태에서 코스닥 150에서 빠지면서 이 지수에는 없는데 ETF에는 들어 있습니다. 네. 예, 참고로 ETF 코스닥 150 한 배짜리 ETF나 네.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는 LP가 호가를 선물 갖고 됩니다. 네. 네, 선물 갖고 호가를 대다 보니까 예. 이미 선물로 호가를 대시는 분들은 아 신라젠도 들어가 있구나. 네. 오스템도 어느 정도 낮게 호가를 대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이 이 선물 가격에 녹아져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150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좀 백워데이션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오늘만 이런 건 아닙니다. 코스닥 150 선물은 거의 뭐 제가 한 2, 3년 봤는데 항상 그랬습니다. 예. 항상 그리고 또 이제 그래요? 네. 코스닥 150 선물이 네. 거의 백워데이션이에요. 거의 백워데이션입니다. 왜냐하면 신라젠이 벌써 거래 정지가 된 지가 꽤 됐죠. 아. 네, 꽤 됐고 또 이제 그 사이에 공매도가 또 금지됐었기 때문에 네. 코스닥은 또 공매도에 대한 수요가 주식을 빌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주식을 못 빌리면 공매도를 뭘로 치겠습니까? 선물을 팔아서? 선물로. 예, 네, 선물로 치니까 코스닥 150은 그런 현상들이 유지가 됐고요. 연장해서 내일 만기 상황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가 숙변이라는 표현 드렸다시피 나올 물량들은 대부분 다 나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내일은 뭐 정말 뭐 나온다고 하더라도 규모는 거의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히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내일은 오히려 매수가 들어오는 만기 상황이 연출될 수 있으니까 ETF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나 뭐 레버리지나 인버스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 한 개만 더 보여드리면은요. 요게 이제 투자자별로 또 프로그램 매매를 해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투자자별로 프로그램 매매를 해부할 수 있는데 드디어 금융투자 쪽에서 빨간색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숙변이 나올 만큼 나왔다.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식사 시간에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말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은 거의 다 소화가 됐기 때문에 내일 만기 상황 그냥 뭐 마음 놓고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화면을 보면서 좀 드렸고요. 배당락 이후에 금융투자는 주구장창 팔았었네요. 네. 근데 여기에 좀 감춰진 또 프로그램 매매가 있어요. 감춰진 뭐죠? 매매. 프로그램 매매로 이제 신고되지 않은 물량들도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프로그램 매매는 요 정도 숫자지만 금융 투자의 현물 매매를 보시면 요거보다는 더 커요. 그래서 그거는 왜 신고되지 않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좀 신고되지 않은 물량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뭐 내일 만기 상황은 좀 뭐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뭐 최근에 환율 좀 많이 봤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통화 관련된 ETF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요걸 통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미국 달러 선물이나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 즉 원화가 추가 약세로 갈 거에 배팅하는 사람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거래량이 줄어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20일 평균 거래량이 14만 주였는데 미국 달러 선물 1배짜리 10만 5천 계약으로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1200원 이상으로 뭐 뚫고 올라갈 거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반면에 인버스,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로 가는 것들은 여기 보시면 뭘 보셔야 되냐면 시가총액을 보셔야 되는데 얘가 20일 평균 시가총액이 80억이었는데 벌써 131억까지 늘어났어요. 즉 이제 환율이 1200원 밑으로 좀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통화 관련된 ETF에서는 확연하게 좀 목격이 되고 있으니까 오늘 아마 1190원이었나요? 예. 1190원으로 끝났는데 아마 1190원 밑으로 좀 더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ETF 시장에서 더 많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아까 기관하고 외국인 동향 보니까 또 외국인은 계속 최근에 주식을 샀었네요. 예.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외국인들은 프로그램 매매를 제일 잘 알고 있는 투자 주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날짜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얘들이 선물은 한 7천 계약, 8천 계약 매도하면서 네. 주식은 샀던 날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제가 풀어서 음모라고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물론 저도 뭐 팩트가 없으니까 말씀 못 드리지만 얘들이 주식을 사고 싶어 했었어요. 한국 주식은. 네. 왜?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사고 싶어 했는데 좀 더 싸게 사고 싶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선물을 일단 때려줘요. 그러면 베이시스가 나빠지죠. 그럼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밑에 받쳐놓으면 돼요. 네. 네. 그런 성격도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걸 좀 의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최근에 비차익 거래도 보니까 계속 꼬박꼬박 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사줬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한국 시장을 그냥 바스켓으로 담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돌발 질문 하나 해야 되는데 우리 최정규 본부장이 NH증권에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옵션 만기일 하루 전에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컨버전이냐 리버설이냐 해서 이게 현 선물 차익 거래 있잖아요. 현물을 매수를 하고 선물을 매도를 때리는 그 차익 거래가 있고 그다음에 콜옵션하고 풋옵션으로 합성 선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합성 선물을 매도를 때리고 현물을 매수하고 그래서 옵션 만기일 날 이제 청산을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제 기억으로는 이게 리버셜이 되면 선물이 더 합성 선물보다 위에 있는 게 잠깐만 컨버전이냐? 리버설 같은 리버설이죠. 경우에는 합성 선물 매수고요. 그렇죠. 주식을 매도해 놓고 합성 선물을 매수한 건데 리버설 조건이 좋아지면은 이게 청산이 돼 버리니까 매도한 주식을 다시 사야 되니까 리버설 조건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일 같은 옵션 만기일 날
이 합성 선물로 현선물 차익 거래의 물량이 많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걸 우리 항상 최창규 본부장한테 물어보면 명쾌한 답을 해주셨었거든요. 실제로 저도 댓글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요. 뭐 그런 얘기도 해달라는 또 댓글이 간혹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시간 나면 해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조회수 정말 엄청 안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정말 그건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방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컨버전 리버셜을 안 봐도 최근에 이제 금융투자 매도한 거 보면 맞습니다. 내일 물량 나올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오히려 좀 더 들어온다라는 걸로 좀 보고 있는 입장이니까 오히려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뭐 그 정도 하시면 말씀드리면 아마 뭐 레버리지나 인버스 매매 하시는 분들한테는 ETF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그 얘기 끝나신 거죠 이제?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질문 좀 달라고 했다. 아, 이거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정프로님 혼자 알아서 스스로 하면 되지 뭘 질문을 달라고 요구를 하냐. 내일 또 ETF가 상장합니다. 아, 그래요? 네, ETF가 상장한다는 말의 의미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한국 시장이 좀 약간 패시브 중심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쩔 그러면 수 없죠, 뭐. 어떤 형태의 패시브 상품이 나오느냐를 보시는 것도 투자 트렌드를 파악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ETF 나오기 전에 인덱스가 먼저 산출될 테니까 제가 FN 가이드에 인덱스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아직 ETF로 나오지 않았지만 인덱스가 발표되고 있는 것들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라는 게 어제 방송의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 얘기했던 지수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대장장이 지수라는 거였어요. 대장장이가 망치를 두들겨서 부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소부장 그 지수를 대장장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소부장 지수라는 그 지수의 네이밍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장장이 지수를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쓰레기 지수라고 하나 있었습니다. 어제 썸네일이었는데요. 쓰레기 지수 그냥 재활용 업체입니다. 재활용 업체 이제는 워낙 ESG가 강조되다 보니까 재활용 업체들로 지수를 만든 지수도 아직 상품화되진 않았지만 아마 곧 상품화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덱스 회사들이 어떤 인덱스를 발표했다 그러면은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괜히 만들지 않거든요. 상품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갖고 선취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인덱스에 어떤 종목이 들어가 있는지를 먼저 보신다면은 저는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꼬박꼬박 ETF 상장됩니다. 어떤 ETF 상장됩니다. 인덱스 나왔습니다. 어떤 인덱스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패시브로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액티브로 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나와요 그게? 예,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제가 인터넷 저는 뭐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를 제일 사랑합니다.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보시면은 보도자료 들어가시면은요 한국거래소 임원 인사 이건 뭐 저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임원 어느 분이 임원이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 코덱스 상품을 잘 상장할 수 있을지 중요하기 때문에 임원 인사 꼬박꼬박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코넥스가 기본 예탁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면제해주면서 펀드도 조성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 이 보도자를 보면서 아, 코넥스 ETF 한번 만들어보면 좋겠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래소 홈페이지를 굉장히 좋아하고 여기 보시면 과창판 스타 40, 스타 50 네 종목 신규 상장이라고 적혀있는 항목이 있고요. 첨부 파일을 여시면은요. 화면 보실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뭐 대문짝 만하게 네 종목이 동시에 상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사이즈 한번 보실래요? 사이즈? 우와. 코덱스 거는 2,350억이에요. 네. 그리고 타이거 미래자산 거는 2,800억이에요. 혹시 박전문님 최근에 ETF도 펀드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크게 시작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떻게 저게 바로 상장하면서 저 AUM이 나오죠? LP가 시딩을 합니다. LP가 시딩을 하고요. 대신에 시딩하는 만큼 돈을 저희 삼성자산한테 줬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LP랑 수합 계약을 체결합니다. 합성 ETF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딩한 돈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LP 입장에서는 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 LP는 그 돈 갖고 뭐 하느냐? 스타 50에 해당되는 주식을 삽니다. 사야죠. 사가지고요. 이렇게 시딩 규모가 큰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한국에서 차이나 관련된 테마 ETF들이 굉장히 사이즈가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IB들이 주식을 빌려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까지 찾아온답니다. 한국까지. 왜냐하면 중국 주식은 한국 주식보다 변동성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공매도에 대한 수요, 대차에 대한 수요가 많거든요. 있는데. 근데 뭐 타이거의 차이나 전기차 같은 경우 3조였거든요. 그럼 얼마나 많은
그 경기가 주식을 들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글로벌 IB들이 여태까지 한국은 거들떠도 안 보다가 어? 한국에 이렇게 중국 종목들을 많이 들고 있어? 어휴, 나 너무 땡큐인데? 뭐 이런 수요들이 많고 또 뭐 저도 대차 수수료가 얼마인지 이런 건 물어보진 못했지만 중국 종목들의 대차 비용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러니까 LP들 입장에서는 돈이 되는 장사거든요. 그거는 ETF 가격에 반영해줘요? 아니면 그냥 ETF 운용사가 가져가요? 일단은 수합 계약 상대방이 가져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게요. 예,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보수. 어때요? 느낌이 많이, 많이 싼데요, 저기. 예, 그만큼 저희가 이제 그런 대차 계약, 수합 계약을 맺어가지고 또 수합 상대방도 그거를 그 자금을 가지고 또 중국 종목들을 충분히 다른 목적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거의 9BP밖에 안 되거든요. 9BP면 한국 ETF들도 9BP 나오는 게 잘 없어요. 네. 예, 근데 중국 특히 차이나 과창판이라는 것은 상해 거래소 밑에 있는 혁신 기업 지수거든요. 네. 혁신 기업 지수니까 말 그대로 테슬라 요건으로 들어온 종목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 우리로 따지면 이런 기업들로 구성된 지수거든요. 굉장히 리스키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선강통 후강통으로 매매를 못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보통 보수가 비싸야 정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BP라는 낮은 보수로 뭐 이 ETF를 운용해도 남을 만큼이니까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중국 종목과 관련된 글로벌 수요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한국도 이런 중국 관련된 투자 포지션을 투자량을 많이 늘리고 있다는 게 오늘 ETF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큰 시사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워요. 한국 종목으로 구성된 ETF들이 좀 사이즈가 좀 크게 나와서 또 ETF가 팔리면 또 한국 종목들도 사주고 이런 선순환 구도가 형성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뭐 운용자 입장으로서는 좀 안타깝긴 한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내년 그러니까 올해의 화두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중국 종목들인 것 같아요. 네, 중국 종목들 중에서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중국 정부의 규제 사이클과 규제 안 받는 사이클 업종이 명확하게 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중국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것은 뭐 빅테크, 뭐 그리고 뭐 부동산, 교육 이런 것들은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반면에 뭐 국산화 그리고 중국 소부장 이런 것들은 중국 정부가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업종이니까 커창판 지수는 중국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업종에 해당되는 그 지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투자 포인트를 찾으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내일 저렇게 상장이 되면 아까 2,850억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러면 이미 주식을 다 산 거예요? 아니면 그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LP에 따라서는 팔리는 만큼 ETF가 시장에서 한 100억 팔리면 그 팔리는 만큼 주식을 사는 LP들도 있고요. 에이, 어차피 그냥 주식 들고 있으면 충분히 다른 데 쓸 수 있어. 그래서 그냥 LP 그냥 저희가 수합 계약으로 드린 돈으로 그냥 주식을 왕창 사놓고 있는 LP들도 있습니다. 어차피 내일부터 그 ETF가 그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따라가려면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되겠네요. 근데 또 얼마만큼 또 개인 투자자들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이 그 ETF를 사주느냐에 따라서도 해지 수요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뭐 대부분은 사놓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지수 따라가는 거라고 하셨죠? 예, 커창판 지수고요. 상해 거래소 그 밑에 있는 과학창업판이라는 그 우리로 따지면 그냥 코넥스 뭐 그 정도 해당되는 50개 종목으로 묶어놓은 지수입니다. 그 수요가 있을 것 같다고 운용사에서는 보시고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사이즈를 보시면은 이렇게 큰 사이즈로 들어왔다는 것은 뭐 굉장히 저희 입장으로서도 뭐 무게를 들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아마 박정문님은 안 보이실 텐데 그 앞에 광고판이 이미 있어요. 아 그래요? 예예예예. 요거예요?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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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회사 들어가면 굉장히 혼나는데 예, 저희 코덱스에서도 네. 나오니까 예, 같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둘 같은 지수로 두 ETF가 있는 경우도 네. 있는 거죠, 그죠? 있는 예, 그런 경우 왕왕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뭐 같은 코스피 100으로 있죠. ETF가 7종 정도 있으니까요. 예, 그런 경우 왕왕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뭐 운용 보수가 똑같다면은 뭐 큰 차이 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요 정도까지 뭐 네.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내일 뭐 만기일이니까 내일 만기일 끝나면 또 한 번 더 프리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재밌네요. 네.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